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이혜윤입니다. 어제는 강추위 때문에 몸을 벌벌 떨었는데 오늘은 또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 또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간밤 미 증시는 혼조세로 또 한 번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아주 소폭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좀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되어 있죠.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될 경제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좀 엇갈린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고수익 작전타임에서는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실적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그 부분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준비에 있어서 유효할 수 있는 고수익 작전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 상황인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네. 좋겠죠. 자, 지금 IBM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실적 시즌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1월에 들어가면서 그 약간은 그 기술적 반등, 즉 1월 효과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좀 기술적인 반등이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IBM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이제 좀 아래꼬리에 좀 많이 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자리가 좋지 못한 거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일단 데이터 센터라든가 기업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략 한 1분기 정도는 좀 더 기대해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BM 하면은 통신 장비로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 혹시나 뭐 IBM의 실적이 국내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이 빅블루 그러니까 이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전환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네. 원래는 이제 기업 쪽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발전돼 있는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클라우드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좀 좋은 신호만은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일단 그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서 그동안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 싼 이자를 가지고서 네. 그동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확장이 가능했었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꾸 줄어들었고 특히 작년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회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가지고서 결국은 이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거품이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 하락이 이제 즉 가격 조정이 그만큼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즉 아직까지는 가이던스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IBM 실적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시간 외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AT&T의 좀 실적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신업체죠. 전망이 좀 암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주가는 6.6%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AT&T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T 잠깐 보실게요.
티커로 T인데 요 T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지금 굉장히 그 급변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하루 전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번 AT&T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좀 눈치를 봤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AT&T 같은 경우는 그 미국판 그 5G 대장주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5G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그 힘든 게 뭐냐면은 미국이 땅이 원체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땅에다가 전체적으로 광케이블 까는 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아직도 그 LTE가 되지 않는 지역도 지금 있는 건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그 무선 통신으로는 괜찮은데 유선으로 하는 이 그 케이블로 가는 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속도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강화시켜주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그다음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던스라든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놓은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한 1, 2분기 정도 갔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하면은 뭐 글로벌 선진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예, 사실 이게 그 1990년도부터 해서 광케이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네. 최종 완료가 대략 2030년까지였으니까 아직까지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워낙에 좀 국토가 넓다 보니까 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5G 통신망이라든가 국내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좀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관한 것들이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5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른 여러 통신 장비들을 지금 대규모로 지금 넣는 업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5G 관련주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통신 규격이 비슷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런 우리나라의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왔었던 테크주들 이외에 반도체나 소부장 이외에도 5G 쪽으로는 상당히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G 특히 장비주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T&T까지 지금 실적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잉 실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기 손실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축소가 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는 좀 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매출도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에 보잉 주가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것도 좀 앞서 짚어봤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보잉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네. 지금 보잉이 가장 그 큰 문제가 됐던 게 737 맥스의 그 설계 결함 때문에 지금 인도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계속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 6분기 연속해가지고서 적자는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망적인 것은 이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조금 더 밝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 보잉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자리 전차리 이제 바닥을 완전히 잡고서는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바닥을 두 번 잡고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분기부터 해서 이제 737 맥스부터 해서 777 그다음에 787 드림라이너 같은 것들이 좀 더 인도가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는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매물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매물대에 속해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형 악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겠죠? 네, 일단 보잉이 망하면은 미국 내에서의 상당히 큰 그 방산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이제는 비행기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잉이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특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잉 실적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눈높이를 좀 낮췄다. 컨센서스 상으로도 눈높이 좀 낮춘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뭐 시장의 낮춘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뭐 손실도 더 크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악재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랬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실적에 좀 시선이 많이 쏠렸던 상황이었죠. 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마진율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있어요. 마진율이 안 좋은 거는 그 결국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이제 그 리튬의 원자 같은 이런 배터리 관련된 자재들이 일단 올라갔고. 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다음 다른 경쟁사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가격 인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들어간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그 테슬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해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그 금액 일단 가격을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가격 인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트위터 산 데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 네. 이번에도 트위터가 문제였군요. 네. 아무래도 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행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108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너리스크는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시장 가격에 시장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됐다라는 평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요한 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캐피탈론이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일단 웨드부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웨드부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2022년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격 인하한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이게 그렇게 큰 어떤 가격에 이익의 손실이 왔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가격이나 효과를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가격들이 상당히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 지금 많이 내려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모델 3는 모르겠지만은 모델 X라든가 이제 Y 같은 이런 상당히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 프로세서에서 지금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이용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만들었던 테슬라와 지금 나오는 테슬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드웨어상으로도. 네. 그리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이전 같은 경우는 퀄컴 칩을 엔비디아 칩을 썼으니까 거기서 옮겨가는 거는 $2,500 정도 주면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조금 다른 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용도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이익률이 경쟁사를 상당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네. 뭐 이 정도의 그 가격 인하를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단 이게 그래서 할인이 지금 판매 증가로 해서 어느 정도 캐피탈론이 지금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공장이에요, 공장. 너무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 공장이 제때 인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원자재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 손실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대략 한 2023년 1분기 그러니까는 4월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좀 봐야지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 판매 이익률에서 뭐 네 배를 남긴다라고 한다고 하니 애초에 좀 가격이 높게 책정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뭐 네. 국내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들어가서 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은 선방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근에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증권 전문가들은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미국 주식은 창구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3개월에 즉 분기마다 나오는 공시 말고는 이 전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형 그 IB들이나 그다음 헤지펀드들이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뉴스만 보고선 아 이때 누가 얼마 정도 샀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그 1월 들어오면서 1월 효과를 받았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서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 잡았죠. 3,000장을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000장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는 세 번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내려갔죠. 하락 3파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고점이라 보시면 되고, 다음 여기서부터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내려갔죠. 한 번, 다음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을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터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트위터가 터진 거죠. 이 자리에서 잡고서 올라가려고 그러다 다시 여기서 이제 트위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빠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한번 빠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댄 아이브 같은 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는 바닥을 잡고 이제는 매수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1월 효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 모습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이 캐스기우드도 지금 현재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계속해가지고 RK가 이 테슬라에다가 지난 5년 동안 해가지고 계속 그 투입을 하고 역대급으로 해서 이번에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캐스기우드도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전히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점에서도 거래를 했었다가 여기에서 지금 팔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일단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PER에 대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지금 당좌 비율이 좋지 않다. 즉 가지고 있는 현금 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걸 잠깐 보실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재무 차트 다시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요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고 있는데 EPS에서도 역시 이제 간신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퍼가 이제 여기서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쭉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이 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그동안 개인들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퍼가 빠지는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미 이때는 과열이 됐다는 얘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서는 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다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제 3분기로 봤을 때는 퍼가 그래도 95.76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 중요한 거 여기서 총 자산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 당좌 비율이 지금 낮으니까 요거는 지금 그 트위터의 영향을 받아도 이 정도였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겨 먹었는가 즉 이익률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네.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적 분석상으로는 테슬라 이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시원하게 해줄까요? 반등이 쉽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이 고금리 시대에 비용을 지금 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네. 이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악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트위터에 대해서 지금 머스크가 행보를 좀 정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반등이 다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쟁력은 여전히 우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점이지만 여전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경쟁사들도 추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봐야 되는 게 2008년도에 띄웠던 로드스터가 있거든요. 그 로드스터2를 지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로드스터2가 나올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 부문에서 얼마나 혁신할지 그다음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 속도를 기계가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성과 안정성, 스테빌라이제이션하고 시큐리티를 얼마나 인지 이렇게 내는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모멘텀이 이제는 신제품이 아니라 애플과 같은 어떤 하나의 전기차 생태계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즉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기가팩토리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런 전기차의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테슬라가 옮겨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트위터는 항상 어떻게 좀 일론 머스크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착실하게 좀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층적인 글로벌 이슈 분석과 함께하는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맨날 화면으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미국 시장 강세 업종에서 찾아가는 우리나라 주도주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자, 왜 우리 시장 미국 강세 업종과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이성웅 이사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업의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아요. 한 1년 정도. 네. 근데 조선이라든지 이런 그 큰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이 정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종별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신고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1년 내 신고가 기준, 뭐 52주 신고가 아니면 5년 내 신고가 이런 기준도 다르게 봐야 하는 점이 업황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업종과 함께 동조화를 나타내는 게 자 미국 시장 부분, 뭐 중국 시장 부분 이 부분은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나타냈을 때는 중국 시장과 뭐 업종의 동조화를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한때였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뭐 1년 내 신고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종 이 중에서 한 2주 정도의 시세를 지속하는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업종의 동조화를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업종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좀 강세를 나타냈던 업종 같은 경우도 작년과 다르게 업종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 좀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주도주 찾기에 굉장히 좀 힘든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테마주 위주로 좀 장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세 업종과 함께 우리나라 주도주 탐색에 좀 나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미국 시장 강세 업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미국 시장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과 확연하게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에 근접한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또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는 한데 이 방향성은 상승이긴 하지만 이 상승이 톤이 둔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금리 인상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성장주, 플랫폼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이 바뀌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 이와 연결해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두는 이익 대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과연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우려까지 나타났었는데 올해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저점에서 한 20% 정도 이상의 반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이 먼저가 됐든 미국 시장의 반응이 먼저가 됐든 공통적인 업종이 움직이는 경향이 플랫폼주에서 나타났고 이 부분은 일단은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 금리 인상의 톤, 이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선행적인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보면 정유라든지 아니면 보험, 금융 같은 경우는 좀 동조화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유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채굴부터 해서 정제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 부분을 이제 정제를 하고 다시 수출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비용이 구조적으로 미국 기업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정유주의 반등이 미국, 우리나라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한 80불의 유가 수준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을 감안을 해봐도 좀 높은 유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강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금융주는 오늘까지도 강세를 나타냈어요. 금융, 모기지 보험,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결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융주, 보험주 이쪽이 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보험주나 금융주를 매매하기에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은행이라고 해도 구조적으로 좀 상업은행 사업들, 네. 글로벌 딜, 그다음에 M&A 이쪽 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예대 마진이 아니라는 점이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 부분이 중점적인 이익이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정유라든지 보험, 금융 같은 경우는 좀 동조화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공통적인 동조화가 나타나는 군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군,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상승을 하는 방산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동조해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수주를 받고 이 부분을 실제 해외에 내놓은 상황에서 보면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수주가 실제 해외 부분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내어놓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업종의 동조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약했어요. 네. 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 판매에 대한 우려 부분이 실제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쵸.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다가
테슬라의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 업체, 뭐 어제 상승으로 봤듯이 LNF 이런 종목들이 좀 동조화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같은 구조를 가진 업종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타나는 또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를 미국에서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그와 연결할 수 있는 종목들을 대입해서 매매를 하면 좀 수익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조화가 크게 되는 업종과 또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 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미국 시장 강세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뭐 개미라는 말을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만 네. 서학개미라는 말을 많이들 하곤 하잖아요. 네. 자 지금 뭐 미국에 사실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거래가 쉽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올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뭐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이라든가 또 중국 증시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과 비추어 봤을 때는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본 시장을 조금은 등한시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종목의 시세가 날 때는 좀 화끈하게 한 번에 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네. 해외 투자로 많이 눈을 돌리시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게 뭐 종목별로는 1등주를 찾아서 접근을 할 필요. 우리나라에 1등주가 있다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외 1등주가 있다면 해외 쪽, 이쪽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너무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점이겠고 그다음에 여기와 연결해서는 환율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외 주식을 샀어요. 미국 주식을 샀는데 여기는 이제 달러화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화가 계속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만약에 팔았을 때 같은 경우는 환손실까지 볼 수가 있어요.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네. 그렇다 보니 좀 그 부분까지 함께 감안을 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1등주, 환율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좀 연결을 해봐서 우리나라 주도주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시세가 명백한 건 로봇, 네, 그다음에 뭐 챗봇. 네, 굉장히 강했죠, 어제도. 네,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 개별주 군이기는 한데 아주 강한 시세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로봇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투자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5천억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은 우선은 이 산업 같은 경우가 실제 상용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미래 한 2024, 25년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상용화 실적까지 땡겨서 지금은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1조 5천억 원이 비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 하나의 기업 같은 경우가 특정 산업 같은 경우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그 기준을 놓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챗봇 같은 경우도 대기업 단의 투자입니다. 이것도 MS라든지 기타 기업들 이쪽에서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 부분과 연관된 기업들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시세는 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로봇과 챗봇 쪽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도입 기단에서 실제 이 부분이 실적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시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대형주 단의 주도주군을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
이와 결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리오프닝 관련주 여기에 연결해서 뭐 철강화학 이쪽이 주도 업종군의 형성을 뭐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시세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외면됐던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네.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그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실제 이제 수요 같은 경우에 회복까지 확인이 된다고 할 때 네. 주가의 반등은 지금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반도체 보니 그렇다면 뭐 감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부진한 업황 안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막 이렇게 재고가 쌓여 있어요. 네. 쌓여 있고 내가 이걸 싼 값에 팔기 싫으니까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고인 겁니다. 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 이렇게 지금 가격보다 싼 가격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은 지금 이런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쫙 하락을 해요. 네. 그만큼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실제 재고가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게 재고가 소진되는 단계고요. 이 소진되는 단계 안에서 이제 실제 유통이 되는 부분에서 감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정도의 소진이 된 상황에서 내가 실제 1이 거래됐다면 한 0.5 이 정도로 줄여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재고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게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결론은 뭐냐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 소진의 기간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음.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들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뭐 우리 시장 이야기, 미국 시장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에서도 올해 비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비미국 증시로서 국제 시장에서의 글로벌적인 매력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키가 물론 우리나라의 성장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신흥국을 볼 때 우리나라 매력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경제 지표의 회복 이 부분은 뭐 리오프닝 여기에 더해져서 경기 부양 여기에 있다 보니까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 수출입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올해 중국의 회복을 기점으로 놓고 중국, 우리나라 이쪽의 신흥국단을 함께 좀 긍정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긍정으로 본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 수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면 전거래일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이상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연초 대비해서 한 4조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신흥국단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경제 지표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가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어서 상당히 반갑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함께 풀어주신 이성웅 이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주도주, 리오프닝, 반도체, 뭐 플랫폼주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도주에 대한 시장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가만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좋은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가가 좀 떠 있냐 떨어져 있냐 그 부분 그리고 좀 빠져 있는 주식 안에서는 우리가 실적의 바닥을 체크하고 좀 모멘텀의 요소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음 스텝은 리오프닝 중에 면세, 호텔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이 있겠고 여기에 연결해서 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은 한 9만 천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한 8만 원대 중반권 이 정도의 1분기 실적을 좀 안 좋은 걸 확인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좀 매수에 대응을 해봐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와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관련 이슈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알아볼 종목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오리기술 투자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오리기술 투자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느냐? 전일 증권시장에는 두 가지의 혁신의 바람이 불었죠. 하나는 호가장이 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증권형 토큰인 STO의 금융당국 발행과 그리고 유통 허용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도의 공통점은 바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STO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연계하게 되면 우리에게 수익으로 이어질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라는 개념이 그렇게 좀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이 STO의 T가 우리가 뭐 흔히 NFT 할 때 그 T, 토큰이잖아요. 자, 이 STO가 무엇이고 왜 나온 것인지 좀 궁금한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전일 호가 단위가 개선이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죠. 가장 큰 변화는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던 기관 투자자와 퀀트 매매를 하던 모든 로직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적극적인 매수 매도가 어려웠던 날이죠. 또한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와 일부 증권사들의 실시간 호가 표기가 오류가 있던 부분이 있었기에 시행 첫날은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자, 오늘의 주제인 STO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STO란 바로 쉽게 말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큰이라는 단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관련이 상당히 깊죠. 자, 오늘 호가단의 STO를 주제로 삼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O 약자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 이게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증권형 토큰이고요. 증권형 토큰은 코인 형태와 그리고 증권의 형태를 동시에 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을 토큰으로 한 시스템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 금, 예술품, 특허권과 그리고 저작권, 이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면서 토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산에 대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수익과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주식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화인 모나리자의 그림을 이 증권형 토큰으로 잘게 쪼개어 여러분들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품 모나리자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극히 일부만 있더라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증권형 토큰의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재생하게 나온 저작권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주식 배당받는 형태처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산들 중에서 주식과 채권은 이미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예술품, 특허권, 그리고 저작권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죠. 물론 지금도 거래의 방법이 있지만 유동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지해서 이에 맞춰서 유동성을 증권형 토큰으로 불어주어 넣겠다는 이 바람으로 시작된 것이죠. 네, 아무래도 좀 새로운 시도로 여겨지는 만큼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던가 또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전에는 아예 법적 제도와 사례가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조사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서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라는 코인이 증권형이냐 아니냐에 대해 상당한 이슈머리가 있었죠. 사실 위메이드 얘기도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테라 사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테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22년 5월 등에 권도현과 신영성이 설립한 테라폼 랩스에서 발행한 코인인 테라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가 완전 대폭락한 사건인데요. 이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 코인 전체 시총의 5위를 자랑하는 만큼 개당 10만 원의 시세를 유지했던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개당 1년도 되지 않은 어마무시한 폭의 하락을 한 사건인데요. 하락률이 무려 약 -99.9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가치가 0의 소렴이 된 거죠. 이 여파로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시가총액 9위,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순위 4위 코인이 폭락을 하게 되죠. 이 여파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13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자산가가 파산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피해자들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과거 이런 전력이 있는 데다 위메이드 코인인 위믹스의 폭락까지 겹쳐지자 이 금융당국에서는 외화 유출이 되면서 국부 유출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걸 막는 조치와 더불어 잘못 세워나가는 부분을 막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이에 완벽하게 가상화폐 자체를 법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중간 형태인 증권형 토큰인 STO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루나 테라 사태를 떠올리면 큰 충격이 그때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STO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요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권형 토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증권 상품은 법적으로 지분 수익 투자 계약 그리고 채무 파생결합, 증권예탁, 증권 등 6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만약 정부 주도의 증권형 토큰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권형 토큰은 기존의 가상거래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제도권 안에서 감리감독을 하겠다는 명분은 나온 투자처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장된 주식들에 적용되는 룰이 증권형 토큰에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은 KRS, 다시 말해 한국거래소 취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렇다면 자체 거래소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 미리 부산시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자체 거래소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해 부산시의 지역경제를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거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부산디지털거래소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언론에 대내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좀 시장에서 크게 튀어올랐던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 투자였고 이런 이슈와도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뭐 물론 어제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만 대응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대표적으로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이자 가상화폐 업종에서 시가총액과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2000%에 달하는 업종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 우리 기술 투자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SK증권 등 국내 자금력이 있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STO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 기술 투자 또한 벤처 투자사로서 초창기의 업비트의 전신이 두나무를 캐치해서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번 증권형 토큰의 첫 걸음 또한 이전의 노하우를 살려서 투자에 과감하게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증권형 토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자체 플랫폼인 람다 256에 우리 기술 투자에서 투자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첫 번째 추진 유동화에 가장 걸맞는 부동산 분야에도 우리 기술 투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창기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영역인 만큼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에 투자해야하는 부동산은 국내 리츠 자산 규모가 약 88조 원에 달하면서 부동산 펀드의 설정액은 142조 원입니다. 이 부분의 유동성을 증권형 토큰에서 만약에 빨아들인다면 지금도 꾸준하게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통한 수익보다 더 큰 부분이 우리 기술 투자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될 전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는 바로 진입을 고려하시기보다는 2월 초까지는 관망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 명확한 법규와 거래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중유행 영역인 만큼 바로 진입할 이유 또한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전일 기준으로 5,630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진입가는 5,000원에서 5,100원 사이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고려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 종목에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3번 안에서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역사 자체가 이제 태동화라는 걸음마 단계이기도 하면서 이 종목의 특성상 상당히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증권형 토큰이 상용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진입한 가격의 변동은 잠시 지나가는 통증이 되겠지만요. 1차 목표가로는 7,1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량의 물량이 쏟아진 날이기도 하죠.
증권형 토큰이 상용화되면은 비트코인의 거래 수익보다는 향후 증권형 토큰 거래 수익이 더 커질 전망이니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별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전망입니다. 2차 목표가로는 1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4월 1일 형성된 고점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지금까지 나온 어떤 테마보다 기대감이 큰 엄청난 테마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는 가장 큰 돌풍을 불어올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손절가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받는 4,16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기술투자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향후 나올 정부 차원의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번 투자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호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리면서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